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드셨나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캠프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좀 더 직접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어쨌건 이 아쉬움만큼 더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집중 있게 더 하나라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느끼고 좀 깨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왜 유럽에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로 이준 열사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오늘 이야기할 분은 바로 이미륵이라는 분이십니다. 들어본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 이분 들어봤다. 정말 이준 열사보다는 만큼은 아니네요. 좀 생소한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유럽에 왔는지. 자, 일단 첫 번째 얘기하자면요. 이분은 독일에서 사셨습니다. 자, 독일 손 들어봐요. 네, 독일 친구들. 이분은 왜 독일에 왔는가?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근데 이분 이름이 뭐라고요? 이미륵. 여러분, 아, 그냥 한국 사람이구나. 그래, 이름 세 글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아는 친구들은, 이름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미륵이라는 것은 불교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좀 해도록 할게요. 미륵이라는 것은, 여러분, 불교 하면 부처님이 있어요. 그 부처님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 항상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하는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윤회, 뭐 카르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깨고 나는 드디어 깨달음을 얻고 더 이상 다시 태어나거나 고통받지 않아!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라고 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얘기하죠. 이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무려 56억 7천만 년 후에 오는 부처가 바로 미륵 부처님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부처님이 참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56억 7천만 년, 언젠지 이제 세지도 못해요. 너무 오래 뒤에 오시는,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이에요. 크리스티교 쪽으로 얘기하자면 약간 메시아랑 개념이 비슷합니다. 네, 그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 오시면 고통 끝, 행복 시작. 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살기 힘들었을 때 있죠. 살기 힘들었을 때 나는 미륵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와, 미륵 부처가 드디어 왔구나. 우리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 이런 걸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네. 자, 이분 이름이 뭐라고요? 이미륵. 본명이 아닙니다. 네, 본명이 아니라 필명이에요. 이 작품을 쓸 때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림 작품을 활동을 하거나 예술 활동을 할 때에는 약간 가명을 쓰잖아요. 네, 뭘 쓸까요? 요즘 뭐 BTS 본명 안 쓰죠? 누가 요즘 본명을 써요? 그렇죠? 네, 뭐 있어요? 레몬, 아, 멋있잖아요. 네, 슈가, 아, 네, 그렇습니다. BTS 사랑해요. 네. 이런 식으로 예술가들은 뭔가 가명을 쓴다라는 겁니다. 이분도 예술 쪽인가 보네요. 그렇죠? 네, 가명으로서 필명, 즉 글을 썼는데 쓰는 이름, 네, 작가의 이름, 바로 미륵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쓴 작품, 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어머니가 미륵 부처한테 49일 동안 빌어가지고 결국 태어난 애가 바로 이 나다 해가지고 미륵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 붙여진 이름을 네, 필명으로 사용하신 분이 바로 이미륵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명은 이의경이지만 네, 그냥 다 이미륵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륵 선생님이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독일까지 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륵 선생님은 언제 태어나셨느냐? 무려 1899년에 태어났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딱, 그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 떠올려주면 참 좋겠지만 힘들죠. 보통 이때가 1900년이 되기 직전입니다. 여러 유럽의 강대국들이 식민 지배를 막 하기 위해서 정말 앞다투어 가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때의 대한민국은 어떤 때였느냐? 우리 저번에 이준 열사할 때 배웠죠? 대한제국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조선 들어봤어요? 네, 우리나라 옛날 역사에 고조선, 고구려백제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조선인데 조선이 쭉 오다가 1897년에 우린 왕 아니야. 이제부터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한 단계 승격, 업그레이드 된 것이야. 그래서 황제가 다스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국이다. 라고 해가지고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고칩니다. 근데 사실상 그 전에 왕들이 계속 했기 때문에 그냥 조선이 이어져 온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나라 이름은 공식적으로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으니 이제부터는 대한제국이라 불러달라. 뭐 이런 것이죠. 대한제국이었습니다. 그때 태어났어요. 그때 두 명의 대한제국의 황제가 있었으니 첫 번째 황제가 바로 여기 있는 고종황제. 자, 두 번째 황제가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순종황제입니다. 네, 부자지간이죠. 아버지와 아들 두 명의 황제 이후에 일본한테 우리는 국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대한제국 시기 때 어디서 태어났냐면 바로 북한에서 태어납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유럽을 간 적이 있었어요. 유럽을 갔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어요. Where are you from? 그럼 전 자신있게 대답을 했죠. I'm from Korea. 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North?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내가 어딜 봐서 북한 사람처럼 생긴 거지? 왜냐하면 북한 사람이라면 조금 뭔가 왜소하고 약간 그런 약간 촌스러운 느낌 이런 것들을 저 어렸을 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닌데? 나 그런 거 아닌데? 사우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노스코리아로 좀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황해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대한민국보다 약간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저기 위에 위치해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요. 그곳에서 대한제국 시기 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하늘 천 따지 검을 현누르 황 이거 뭐예요? 주문이에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 한자를 공부할 때 보통 한자 천 개의 글자를 먼저 외우거든요. 그걸 천자문이라고 하는데 그 시작입니다. 하늘천, 땅지, 검은색, 현, 누런색, 노란색, 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 우, 그 다음에 집, 주, 집은 알죠? 하우스.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를 외워가는데요. 이거 서당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서당에서 이런 이제 훈장님이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거든요. 외워보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렸을 때 한자와 고전이라고 할까요? 옛날 책들을 공부하셨고요. 계속해서 서구, 서양의 이게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자라서는요 신식학교에 가게 됩니다. 과학도 배우고요, 수학도 배우고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다 공부하셨어요. 우리나라 옛날 학문과 그다음에 새로운 학문들 다 공부한 그 시기 때에 태어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지나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1904년에 전쟁이 일어나죠. 무슨 전쟁이요? 러일 전쟁. 그때 이제 세계사 쪽으로 러일 전쟁도 이때 일어나고요. 1907년에 뭐 헤이그 특사 이런 식으로 갔었겠죠. 연결이 되나요? 자,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이미륵 선생님은 그때 좀 어렸어요. 그래서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사하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죠? 아, 선생님 알아요. 의사, 안중근 의사. 이거 아닙니다. 네, 여기 의사는 닥터, 진짜 의사. 그거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서울 쪽에 와가지고 공부를 이제 좀 했었었죠. 근데
1919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도는 크게 신경 쓰지 마요. 보통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얘기가 도냐면요. 야, 전 세계적으로 회의를 한대. 파리에서 회의를 한대. 근데 그 회의 주제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식민지 국가들을 어떻게 할지 그 국가들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건 어때? 라는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어? 잠깐만.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있었어요. 일본의 식민지인데 어? 식민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 나라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고? 우린 뭐 하고 싶어요? 독립. 네, 스스로 통치하고 싶어요. 독립하고 싶어요. 어? 그럼 우리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그래? 너 독립하고 싶다고? 그래, 그럼 너 독립해. 스스로 결정해. 어, 그럼 그 알리기 위해서 뭔가 운동을 해야겠네. 활동을 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제국의 황제. 두 분 중 첫 번째 황제였던 고종 황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근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요. 그 당시 소문이 퍼지는데, 야! 고종 황제가 일본인이 독으로 죽였대. 뭐라고? 독을 타가지고 죽였다고? 이런 나쁜 일본인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한 것이죠. 고종 황제께서 일본인에 의해서 독을 먹고 죽으셨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 우리 독립, 스스로 통치하고 싶은 열망, 이런 것들이 합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이때다. 라고 해가지고 고종 황제 장례식 있죠? 그 장례식이 1919년 3월 3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장례식을 보기 위해서 전국의 사람들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때 대한독립 만세! 탁 외치면 그 사람들이 같이 만세! 외치면서 다시 고향 집에 돌아가서도 만세! 하면서 전국적으로 만세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계획을 합니다. 네, 보통 33명, 33명의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장례식 때 소란스럽게 하면 안 돼. 황제 장례식인데 그건 좀 그렇지? 그래? 그러면 어차피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며칠 전부터 올라와 있을 테니까 전날 하는 건 어때? 그래, 3월 2일 날 하자. 그랬는데 3월 2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네, 주일은 쉬어야죠. 라는 이제 주장이 있어가지고요. 그럼 하루 더 당기자. 라고 해서 3월 1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1919년 3월 1일. 뭐 하자고요?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리자. 라는 활동을 계획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 국가입니다 라고 쫙 글을 써가지고는 이거를 쫙 알려야 되는데 그걸 엄청 어렵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문장을 써가지고요. 굉장히 단어들이 어려워요. 여러분 선생님들 만약에 한국에서 학교에 나왔으면 부모님들 마찬가지죠. 이거 국어 선생님이 다 외우라고 했어요. 오등은 자의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한 문장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한다. 이게 끝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문장들이 있지만 결국 한 문장으로 줄이라 뭐예요? 독립한 나라이며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한다. 그게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네, 일본의 지배하에서 엄청나게 많은 차별과 고통 속에서 지내던 그 우리 많은 여러분들의 선조들이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시작은 서울에 있는 탑골공원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혹시 서울 오게 되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이 만세 물결은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단 우리가 독립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서울, 대한민국 서울에 있었던 각 나라 대표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교관들한테 그쪽으로 쫙 가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도 확산이 돼가지고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 방방 곳곳에서 만세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3월 1일날 시작해서요. 한 달 넘게 만세! 저기도 만세! 우리는 독립이다! 다 얘기했었었죠.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이미륵 선생님도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왜요? 일본이 잘못했으니까. 일본이 한국, 대한제국을 침략해가지고 국권을 가져가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니까. 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나라가 힘들 때 난 뭐하고 있었느냐?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학생 신분으로서 나가가지고 만세운동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다 잡아와! 하면서 조사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미륵 선생님은 빠르게 고향으로 갑니다. 빠르게 고향으로 갔는데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얘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나가라. 여기 있으면 너가 위험하니까 너 저 멀리 가라. 해가지고 그 아픈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님의 그 아픈 마음 있죠. 네, 얼마나 같이 있고 싶겠어요, 어머니랑. 근데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보냅니다. 그래서 어디로요? 압록강을 넘어서 저기 중국으로 그리고 유럽까지 이렇게 이미륵 선생님은 오게 됩니다. 일단 중국 상하이로 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독립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 있었어요. 거기서 역시나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프랑스 지역으로 오게 되죠. 프랑스 마르세유 지역으로 온 다음에 거기서 상하이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독일 신부가 있었거든요. 선교사님. 그래서 함께 소개받아가지고 독일에 있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192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륵 박사님은 1920년에 독일 수도원에 도착해가지고 언어를 익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8개월 동안 거기서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한 만큼 머리가 좋으셨거든요. 동물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결국 동물학 박사까지도 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동물학 박사이시기도 한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독일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사는데요.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야? 처음 보는 거죠. 동양인이야? 식인종 아니야? 이런 오해도 받았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살면서 온갖 차별, 무시 이런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살아나가셨는데요.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미륵 선생님은 독일, 유럽에 와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 특히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 당시 유럽에 있어서 계속 살다 보면 독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1930년대 후반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독일에서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스, 그렇죠? 나치스가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독재 이런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미륵 선생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글로서도 이야기하고요. 네, 거기에 저항하는 독일인들을 또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랬을 때 이미륵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일을 어찌 그냥 넘어갑니까?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이 대한제국에 침략을 해서 나라를 빼앗아간 거,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 유럽에 있는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것을 알았으면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르 선생님은 독일에 가서도 나는 한국 사람이야. 독일에 대해서 내가 왜 얘기해? 이게 아니라 독일 그 나치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생물학을 공부하셔가지고요. 동물 쪽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으셨는데요. 뭐로 활동하시냐면 작가. 아 선생님 아까 예술이라 그랬죠? 글을 쓰셨어요. 언제 썼느냐? 1945년 독일이 패망합니다. 독일이 졌죠? 일본도 그 뒤에 또 집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글을 한번 써보라는 권유를 받고 소설을 써서 출판사에 보냅니다. 그 대표적인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압록강은 흐른다예요. 여러분, 압록강 들어보셨어요? 압록강,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강은 한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서울을 관통하는 강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을 대표하는 강은 사실상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이라 볼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좀더 올라가면요.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 백두산이 있는데요. 이 백두산 왼쪽으로 흐르는 게 압록강이고요. 백두산 오른쪽으로 흐르는 게 두만강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압록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일 위쪽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압록강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좀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소설이 참 유명했어요. 1946년에 발간된 이 소설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독일 전역에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독일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쯤 되면 궁금할 때가 됐는데. 이거를 독일어로 된 책도 있고요. 그게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 한글로 된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요. 제가 몇 개. 어린이용으로 나온 거좀 쉬운 거몇 개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책이 왜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왜 독일인들은 그렇게 좋아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읽으면 재미없으니까요. 제가 읽을 거예요.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듣고 그 장면을 그림으로 좀 그려주세요. 웬만하면 종이에다 그려주시고요.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자, 종이 꺼내시고요. 색연필 좋습니다. 없나요? 네, 사인펜 좋습니다. 네, 색이 여러 개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연필이나 볼펜 이건 조금, 그래요. 여러분 다양한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이와 그릴 수 있는 것들 가져와가지고요. 물 감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제가 읽는 동안에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한번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녁에 마당에서 제기를 차고 있을 때 그가 불쑥 나타났다. 그는 우리에게 누가 수암이며 누가 미륵이냐고 물었다. 그의 이름은 칠성이었다. 우리가 제기를 차는 동안 칠성이는 주머니에서 대나무 통과 칼을 꺼내 깎고 있었다. 그는 그걸로 피리를 만들어 불었다. 나는 피리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었고, 칠성이는 피리를 불고 또 불었다. 우리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아버지와 칠성이의 할아버지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아직까지 내가 춤추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얼마 후, 1년 중 가장 큰 명절인 설이 가까워졌다.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우리 아이들은 안방으로 가서 맛있는 과일과 떡을 먹었고, 우리가 앉아 있고 싶은 대로 앉아 있을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에 우리는 고운 옷을 입고 친척 집과 이웃집에 세배를 드리러 갔다. 날씨는 꽤 차가웠지만 신이 났다.
어디를 가든 기쁘고 우스운 이야기를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명절은 얼마나 즐거웠던가. 어머니는 멀리까지 바래다 주었다. 너는 겁쟁이가 아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용기를 내라. 너는 쉽게 국경을 넘을 거고 결국에는 유럽에 갈 것이다. 이 애미 걱정은 말아라. 비록 우리가 다시 못 만난다더라도 슬퍼 마라. 너는 나의 기쁨이었다. 내 아들아, 이제 혼자 가거라. 우리는 이미륵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 어머 식인종이야 라는 이제 오해까지 받았었던 이미륵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상관없이 독일 사람, 우리나라, 독립운동 다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전체 인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건 잘못됐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미륵 선생님의 작품 압록강은 흐른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이 기대돼요. 네. 왜냐하면 그 그림을 보면 사실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작품 자체가 굉장히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거만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얼마만큼 표현하는지가 선생님 너무 궁금해요. 어쨌든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한 이미륵 선생님. 근데 그게 독일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라는 겁니다. 맞아. 나도 저런 고향이 있었는데. 나도 저런 편안한 고향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혹은 여러분들도 원래는 대한민국에 살다가 혹은 태어난 곳에서 익숙한 친구들과 같이 있다가 가족들과 같이 있다가 생소한 낯선 곳으로 유럽으로 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고향이 그립겠죠. 네. 이미륵 선생님과 아마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담담히 써내려간 그 작품이 동양을 전혀 모르는 유럽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뭘 생각했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정체성, 아 우리 부모님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는 유럽에 왔고 유럽에서 태어났고 이걸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거를 담담히 표현하고 서술할 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유럽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분히 들어가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륵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독일 사람들이 뭐라 평가했느냐? 이미륵 선생님은 동양과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에 있는 어떠한 청소년들보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과 유럽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자부심, 내가 그걸 할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미륵 선생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오랜 시간 동안에, 3일 동안 수업 많았죠. 그렇죠? 네. 이 많은 수업 집중해서 듣는 여러분 모습 너무 감동적이고요. 여러분들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네. 수업 들으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이 그냥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져서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데에 이정표, 즉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도 너무 즐거웠고요. 나중에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시면 선생님 질문, 선생님 채팅방에 이메일 주소 쳐드릴 테니까요. 글로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 우리나라 역사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어요? 언제든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요. 네, 너무 고맙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